안녕하세요. 뜨개공작 공장장 콩지입니다. 오늘은 또 달력을 봤더니 벌써 어느새 가장이 달 5월이 코앞으로 다가왔네요. 아니 세상에, 카네이션을 만든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1년이 지났다니. 아무튼 그래서 카카오 프렌즈를 잠시 쉬고 그거니 카네이션 뜨기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소개할 아이는 이런 식으로 너무너무 귀엽고 깜찍한 카네이션 미니 화분 뜨기인데요. 우리가 예전에 지난 영상에서는 이런 식으로 꽃은 직접 뜨고 화분은 요구르트 톱이나 아니면 실제 미니 톱은 이런 아이들을 이용해서 안에 오아시스를 끼우고 여기에 그냥 간단하게 꽂아주는 방식으로 만들었었는데요. 왜냐면 그때는 너무 급하게 만드는 바람에 화분까지 뜰 시간이 없었던 관계로 이렇게 그냥 꽂아주는 방식으로 만들었었는데요. 올해는 드디어 꽃은 이미 떴기 때문에 미니 화분까지 직접 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카네이션은 이렇게 역시 지난 영상에서 떴던 이 아이를 그대로 활용해 주시면 되는데요. 단지 이 화분에 꽂을 수 있도록 이 꽃대의 길이만 살짝 조절해 주시면 되는데요. 자세한 방법은 영상에서 확인해 주시고 오늘은 이런 식으로 귀여운 미니 화분 뜨는 방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화분만 떠놓으면 나중에 꽃은 얼마든지 심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아이 잘 배워주시면 매우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는 거, 이제 꿀 아이템. 자, 그래서 오늘 사용할 실은 이렇게 아이돌실을 사용해 주시는데 화분의 커피색과 안쪽이 흙 아니면 찐밤색 이렇게 딱 두 가지만 준비해 주시면 되는데 이 화분 하나에 들어가는 커피색은 약 3분의 1벌 정도? 그래서 한 벌이면 화분 3개를 만들 수 있는 양이고요. 이 안쪽에 흙은 약 3g 정도 들었기 때문에 이 한 벌이면 약 15개 정도 뜰 수 있는 양이네요. 이 아이는 한 벌에 45g이기 때문에. 그리고 바늘은 모사용 코바늘 5호 이렇게 준비해 주시면 되고, 그리고 한 가지 더, 이렇게 화분 바닥 안쪽에 사용할 그물망을 준비해 주시는데 이 아이는 가방 바닥에 쓰는 바닥망이던가 그물망이던가 아무튼 가방 부자재 코너에 가시면 뭐 어느 사이트든 있을 거라 생각이 되는데요. 네, 여기까지 준비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미니 화분 뜨기 곧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자, 그래서 이 아이는 여기 바닥에서부터 시작을 해 주시는데 원형뜨기로 시작을 해 줍니다. 자, 그래서 이 아이는 실 끝의 여유를 이렇게 살짝 남긴 상태에서 꼬리를 만든 다음 여기에 짧은뜨기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코를 넣어주신 다음 코에 빼뜨기로 연결 기둥코. 그리고 이번 단은 6코 모두에 각각 2코씩을 떠줍니다. 그래서 첫 코 방금 빼뜨기를 했던 같은 코 빼뜨기 뒤에 살짝 숨어 있습니다. 이 아이가 첫 코이기 때문에 같은 구멍에 2코, 두 번째 코에도 같은 구멍에 2코, 세 번째 코에도 2코, 네 번째 코에도 2코, 다섯 번째 코에도 2코, 마지막 여섯 번째 코에도 코를 떠주신 다음에 이 아이는 빼뜨기 코입니다. 빼뜨기는 코가 아니기 때문에 빼뜨기와 기둥코를 무시하시고 첫 코에 빼뜨기로 연결 기둥코. 항상 빼뜨기와 기둥코는 니은자 모양으로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이 아이들은 코가 아니라는 거. 그리고 이번 단은 1V의 코늘림을 해주시는데 먼저 첫 코 빼뜨기 뒤에 살짝 숨어있는 이 왼쪽에 있는 첫 코는 1, 한 코를 뜨고 다음 코에서 코눌림을 해주시는데 같은 구멍에 하나, 둘 해서 이 코눌림을 기호로 V로 표시를 하겠습니다. 한 구멍에 두 개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부르기 쉽게 1V. 자,
다음도 1V의 코인을 리머리 해주시는데요. 먼저 1, 한 코를 뜨고 다음 코에서 코인을 그래서 같은 구멍에 두 코 계속해서 한 바퀴를 반복해 주시는데요. 1, 다음 구멍 두 코 1, 같은 구멍에 두 코 1, 같은 구멍에 두 코 마지막 두 코가 남아있죠? 1, 다음 같은 구멍에 V에서 1V를 6번 반복해 주신 다음 빼뜨기와 기둥코를 무시하시고 초코에 빼뜨기로 연결 기둥코 그리고 이번 단은 2V의 코너를 그래서 항상 초코 체크하신 다음에 여기부터 1, 2 두 코를 더 주신 다음 다음 코에서 코너링 그래서 같은 구멍에 두 코를 떠서 2V 계속해서 한 바퀴를 반복해 줍니다. 1, 2, 다음은 같은 구멍에 두 코 1, 2, 다음은 같은 구멍에 두 코 1, 2, 다음은 같은 구멍에 V 1, 2, 다음은 같은 구멍에 V 마지막 세 코가 남아있죠? 역시 1, 2, 다음은 같은 구멍에 V에서 2V를 6번 반복해 주신 다음 빼뜨기와 기둥코를 무시하시고 초코에 빼뜨기로 연결 기둥코 그리고 이번 단은 계속해서 3V의 코너링 그래서 초코 1, 2, 3 세 코를 든 다음 다음 코에서 코늘림 같은 구멍에 두 코에서 3V 역시 한 바퀴를 반복합니다. 1, 2, 3 다음은 같은 구멍에 두 코 1, 2, 3 다음은 같은 구멍에 두 코 1, 2, 3 다음은 같은 구멍에 두 코 1, 2, 3 다음은 같은 구멍에 V 마지막 네 코가 남은 상태에서 1, 2, 3 다음은 같은 구멍에 V 빼뜨기와 기둥코를 무시하시고 초코에 빼뜨기로 연결 기둥코 그리고 이번 단은 계속해서 4V의 코늘림인데요 그런데 보시면 우리는 지금 동그란 원형을 뜨고 있는데 이 아이는 왠지 모르게 이렇게 이렇게 각이 생기고 있죠? 마치 육각형 모양을 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우리가 코를 눌리는 이 V의 위치가 계속해서 같은 곳에 겹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인데요. 이 각지는 현상은 원이 커지면 커질수록 점점 더 심해집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는 이 각을 없애면서 떠주는 게 모양이 예쁘게 나오는데요. 대략 4V의 코늘림부터 시작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번 단은 4V의 코늘림을 해주되 이 각을 없애는 작업도 동시에 진행을 해주겠는데요. 방법은 간단합니다. 이 V의 위치를 여기가 아니라 살짝 어긋난 곳에 배치를 해주시면 되는데요. 어쨌든 저쨌든 한 바퀴에 4V가 6번 반복되면 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번 단은 4V 하지만 일단 1 한 코를 뜬 다음에 아랫단의 V가 여기 두 코
이 아이이기 때문에 무기만 아니면 됩니다. 또 너무 가까운 데보다는 하고 떨어진 무기에 바로 V를 같은 것만 도구를 떠서 서로 엇갈린 곳에 만들어주시는데요. 나머지 부족한 세 코는 마지막에 나타나게 돼서 이 한 코와 합쳐서 4V가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쭉 4V를 반복해주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1, 2, 3, 4. 그리고 다음 코에서 같은 구멍에 루코에서 V, 보시면 아랫단에 VV와 어긋나게 만들어지고 있죠. 계속해서 4V를 반복합니다. 1, 3, 4. 다음 코는 같은 구멍에 V, 1, 2, 3, 4. 다음은 V, 1, 2, 3, 4. 다음은 같은 구멍에 V, 1, 2, 3, 4. 다음은 같은 구멍에 V. 그리고 왔더니 아니라 다를까 세 코가 남아있네요. 그래서 1, 2, 3, 4, V. 그래서 빼뜨기와 기둥 코를 무시하시고 첫 코에 빼뜨기로 연결 기둥 코. 이렇게 해서 봤더니 어느새 각이 사라지고 매끄러운 동그라미가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커피색으로 뜨게 되면 이렇게 되는데요. 처음에 이렇게 남겨두었던 실 끝은 미리 바깥쪽으로 이렇게 빼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부터는 옆면을 떠주시는데 이때 이렇게 보시면 바닥에 살짝 각이 생겨있죠?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떤 식으로 해주시느냐 하면 현재 이 아이는 전체 코수가 36코인데요. 이번 단부터는 코수 변화 없이 36코 그대로 한 바퀴를 떠주시는데 첫 번째 단은 각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머리사슬 두 가닥 아래에 집어넣는 게 아니라 이 뒤쪽에 있는 한 가닥에만 바늘을 넣어서 여기서 짧은뜨기를 떠줍니다. 자, 다음 두 번째 코도 두 가닥이 아니라 뒤에 있는 한 가닥. 자, 이 아이도 뒤에 있는 한 가닥에 짧은뜨기를 모든 코에 각각 한 코씩 한 바퀴를 떠주시는데 보시면 앞에 실 한 가닥이 쭉 남게 되면서 라인이 생기고 있죠? 이런 식으로 마지막 코까지 뜨고 빼뜨기와 기둥 코를 무시하시고 첫 코에 빼뜨기로 연결 기둥 코. 자, 이렇게 해서 보시면 바닥에 각이 만들어진 모습이고요. 처음 한 단만 이런 식으로 뒷가닥에 짧은뜨기를 해주시고 나머지 단은 그대로 일반적인 짧은뜨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두 가닥 모두에 바늘을 넣어서 역시 코수 변화 없이 36코 그대로 쭉 짧은뜨기를 해주시는데
1등과 기둥권 무시하시고 초코에 1등으로 연결 기둥권. 자, 이렇게 해서 이 각을 만들고 짧은뜨기가 하나 둘 셋 세 단을 떠주신 다음에 이번 단은 코를 살짝 늘려주시는데요, 딱 세 코만 늘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11V의 코 늘림을 해주시는데, 자, 먼저 초코부터 11코를 떠줍니다. 1, 2, 3, 4, 5, 6, 7, 8, 9, 10, 11, 11코를 떠주신 다음 다음 코에서 코 늘림을 해주시는데 같은 구멍에 2코 이거는 V에서 11V를 3번을 반복해 주시는데 2번 더 해주시면 되겠죠? 1, 2, 3, 4, 5, 6, 7, 8, 9, 10, 11. 다음은 같은 구멍에 2코. 한 번 더. 1, 2, 3, 4, 5, 6, 7, 8, 9, 10, 11. 마지막 한 코에 같은 구멍에 2코에서 11V를 3번을 반복해 주신 다음에 빼뜨기와 기둥코를 무시하시고 초코에 빼뜨기로 연결 기둥코. 자, 이렇게 해서 36코에서 3코가 늘어서 이번 달은 39코가 된 상태이고요, 또 지금부터는 코수 변화 없이 39코 그대로 쭉 한 바퀴를 떠주시는데 이 아이 역시 세 단을 떠줍니다. 빼뜨기와 기둥코 무시하시고 초코에 빼뜨기로 연결 기둥코. 자, 이렇게 해서 보시면 처음 3단을 뜨고 11V의 코 늘립니다. 다음으로 평단이 하나 둘 셋 3단을 떠주신 다음, 자, 이번에도 역시 코 늘림을 살짝 해주시는데 마찬가지로 딱 3코를 늘려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때 이 아랫단의 V가 여기 있기 때문에 되돌리면 이 아이들을 피해서 같은 곳이 아니라 어긋난 곳에 배치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V는 서로 사이가 좋지 않기 때문에 만났다 하면 각을 세우고 싸우기 때문에 되돌리면 멀리 떨어진 곳에 배치해 주시는 것이 좋다는 거. 자, 그래서 이번에는 12V의 코 늘림을 해주시는데 일단 1, 2, 3, 4, 5, 6, 6코만 뜨고 여기에 바로 V를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같은 구멍에 2코. 그래서 현재는 6V이지만 부족한 6코는 마지막에 나타나게 돼서 합쳐서 12V가 된다는 거. 그래서 지금부터는 그대로 12V를 뜨주시면 되는데요. 1, 2, 3, 5, 6, 7, 8, 9, 10, 11, 12. 그리고 같은 구멍에 V에서 V, V 아랫단은 V, V 여기서 어긋나게 잘 배치되고 있는 모습이죠. 마지막 한 번 더. 2, 3, 4, 5, 6, 7, 8, 9, 10,
11, 12, 그리고 다음 코에서 같은 구멍에 V. 자, 그리고 마지막, 당연히 6코가 남아있겠죠? 1, 2, 3, 4, 5, 6. 그리고 처음 6코 합쳐서 12V. 빼뜨기와 기둥코를 무시하시고 저 코에 빼뜨기로 연결 기둥코. 자, 요렇게 해서 이 옆면의 코눌림도 두 건 모두 끝이 났고요. 자, 이번 단은 코수 변화 없이 42코 그대로 한 단을 떠주겠습니다. 띠와 기둥코를 무시하시고 초코에 뜨기로 연결 기둥코. 자, 그리고 이번 단은 이렇게 흙과 연결을 해서 떠줘야 하기 때문에 이 화군뜨기는 잠시 쉬고 이 흙을 떠주도록 하겠는데요, 그 전에 먼저 해줘야 할 것이 있다는 거. 바로 이 화군의 바닥을 보시면 뭔가 평평하지 않고 말랑말랑 힘이 없는 상태죠. 그래서 이 부분을 이렇게 바닥에 딱 세웠을 때 평평하고 튼튼한 바닥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가방 바닥에 쓰는 그물망을 오려서 바닥에 깔아주시는데요. 자, 이렇게 동그라미 안쪽으로 이렇게 정사각형으로 잘라주신 다음에 동그랗게 오려집니다. 그리고 이 아이를 안쪽에 이렇게 깔아주신 다음에 미리 남겨두었던 이 실 가닥을 바늘에 끼워서 주시는데 이런 식으로 대충 듬성듬성하게 꿰매주시는데 어차피 안쪽은 안 보이기 때문에 꿰매주시고 바깥쪽만 혀가 안 나게 꿰매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평평하고 야무진 바닥이 완성이 됐고요. 자, 이번에는 흙을 떠주시는데 이 아이는 짙은 밤색으로 떠주시는데요. 꽁지는 꼬불꼬불 자투리실을 이용해서 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 역시 원형뜨기로 시작을 해주시는데 고리를 만들고 여기에 짧은 뜨기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2, 무려 12코를 떠주신 다음에 이렇게 구멍을 조여주시는데 완전히 조이는 게 아니라 이렇게 살짝 구멍이 뻥 도넛처럼 뚫려 있는 상태에서 첫 코에 빼뜨기로 연결 기둥코. 그래서 이 부분은 나중에 이렇게 꽃을 심을 수 있는 구멍이 되고요. 지금부터는 계속해서 코눌림을 해서 원형뜨기를 해주시는데 이번 단은 1V의 코눌림. 그래서 방금 빼뜨기를 했던 같은 코, 여기가 첫 코이기 때문에
먼저 1 거를 두고 다음 코에서 코늘림해서 같은 구멍에 코에서 1V 계속해서 1V를 반복합니다. 1 다음 같은 구멍에 V 1 다음 같은 구멍에 V 1 같은 구멍에 V 1 같은 구멍에 V 마지막 1 다음 같은 구멍에 V에서 1V를 6번 반복해 주신 다음 1등이로 기둥코를 무시하시고 초코에 1등이로 연결 기둥코. 자,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이렇게 화분 바닥과 똑같은 방법으로 떠서 원형뜨기를 해주시면 되는데요. 자, 그래서 이렇게 고리 안에 12코를 떠주신 다음에 코눌림이 1V, 2V, 3V, 4V 그리고 마지막 5V 단까지 떠주시면 흙이 완성이 되는데요. 여기 화분 바닥보다 한 단이 더 많죠? 이 아이는 4V 단까지 떠줬고 이 아이는 5V 단까지. 그리고 이제 이 아이들을 이렇게 합체를 시켜주시는데요. 이 아이들은 어차피 42코로 코수가 같기 때문에 각각 한 코씩 짝을 이루어서 연결을 해주시면 되는데 이렇게 기둥코를 세운 상태에서 첫 코부터 짝꿍뜨기를 떠주시는데 이 아이는 이렇게 삐뚤기 라인 양쪽 끝에가 초코 끝코이기 때문에 이 아이는 끝코 이렇게 초코와 끝코를 짝을 이루어서 이 아이를 동시에 짧은뜨기를 떠줍니다. 그리고 다음 코도 다음 코 이렇게 두 장을 동시에 연결이 되고 있죠. 자, 이렇게 뜨다가 아직 구멍이 여유가 있을 때 이 안에 솜을 채워주시는데요. 너무 배가 볼록해지지 않도록 화분 모양이 자연스럽게 되도록 솜을 단단하게 채워주신 다음 계속해서 그리고 빼뜨기와 기둥코를 무시하시고 첫 코에 빼뜨기로 연결 기둥코. 자, 이렇게 해서 보시면 화분과 흙이 자연스럽게 연결이 됐죠. 자, 그리고 계속해서 두 단을 더 떠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모든 코에 각각 한 코씩
떼어 기둥코를 무시하시고 초코에 빼뜨기로 연결 기둥코. 자, 이렇게 해서 보시면 바닥부터 3단 뜨고 11V 또 3단 뜨고 12V 그리고 병단이 하나 둘 셋 넷 해서 총 12단을 떠주시면 되는데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화분의 입구 부분, 이 부분을 만들어 주시는데, 자, 이 아이는 이번에도 역시 짧은뜨기를 한 단을 떠주시는데, 이때 바늘이 들어가는 위치가 여기 머리사슬 아래가 아니라 하나 둘 두 단 아래 여기에 바늘을 넣어서 여기서 짧은뜨기를 쭉 당겨서 떠줍니다. 아, 두 번째 코도 여기가 아니라 하나 둘 두 번째 몸통을 감싸면서 짧은뜨기. 계속 같은 방법으로 한 바퀴를 쭉 떠주시는데요. 이렇게 당겨서 두 단을 감싸기 때문에 몸통이 이렇게 길어지겠죠? 당겨서 빼뜨기와 기둥코를 무시하시고 초코에 빼뜨기로 연결. 다시 한번 빼뜨기로 마무리. 자, 이렇게 떠주신 다음에 이제 이 아이를 이렇게 접어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입구 부분이 완성이 됐고요. 이 아이는 자, 이렇게 해서 바닥이 튼튼하고 예쁘게 흙이 담긴 모양의 미니 화분이 완성되었습니다. 자, 이제 여기에 카네이션을 심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이는 지난 영상에서 떴던 이 아이를 그대로 활용해 주시면 되는데요. 단, 이 아이는 화분에 심기에는 꽃대가 너무 길죠? 그래서 이 아이와 똑같이 만들어 주시되 이런 식으로 빨대 길이를 짧게 약 6cm 정도 되게 빨대를 잘라서 끼워주시고 와이어의 길이도 약 11cm 정도 여유가 있게 넣어주시면 되고, 그리고 보시면 잎사귀가 달리는 위치도 빨대 중간 정도 약 3cm 이런 식으로 3cm, 6cm, 11cm 이렇게 길이를 조정해 주시면 되는데, 이 아이와 만드는 방법이 똑같다는 거, 다만 빨대의 길이만 짧아졌다는 거 아셨죠? 아, 그리고 이 끝부분은 이런 식으로 꽃테이프로 한번 고정을 해주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이대로 사용해 주셔도 되는데요. 이 아이를 심는 방법은 아주 아주 간단합니다. 자, 여기 흙에 구멍이 있었죠? 이 아이에 와이어를 이렇게 통과를 시켜서 이 바닥에 그물망을 통과해서 가운데로 와이어를 통과를 시켜주시는데, 이제 잎사귀가 달린 아랫부분까지 최대한 바짝 당겨서 와이어를 이렇게 접어주시면, 심고 봤더니 이게 삐뚤기 라인. 아, 이 아이가 뒤로 가야 되는데. 자, 그래서 얘를 이렇게 돌려서 앞으로 뒤쪽으로 가도록. 그리고 이 아이는 이렇게 필요 없는 부분을 잘
보관해 주시면 짜잔! 초간단한 방법으로 꽃이 심어졌다는 거 완전 대박 간단한 방법이죠? 그러나 연구는 엄청나게 했다는 거. 자, 물론 이 상태에서도 이 아이는 충분히 튼튼하지만 만약에 이 꽃대를 효과 좀 더 단단하게 고정하고 싶다 하실 때에는 여기 남겨두었던 이 실가닥을 이용해서 흙이랑 잎사귀를 이렇게 꿰매주시면 되겠죠? 그러나 굳이 그럴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 왜냐? 이 아이는 이 상태만으로도 충분히 튼튼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이 아이는 잘라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카네이션 미니 화분이 완성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식으로 잎사귀를 두 장이 아니라 좀 더 많이 해서 약 네 장 정도 더 심어주셔도 되고요. 뭔가 이 아이가 훨씬 더 예쁜 느낌이죠? 그리고 이 꽃 역시 이런 식으로 작은 꽃봉오리들을 함께 심어주시면 더욱 풍성한 느낌의 화분이 되는데요. 자, 이 아이들은 처음부터 이 큰 꽃대와 함께 묶어서 심어주셔도 되고 아니면 깜빡했거나 이런 식으로 상황을 봐가면서 나중에 추가해주는 방법도 있는데요. 이 큰 꽃대와 마찬가지로 이 와이어의 길이를 약 10cm 이상 길게 심어주신 다음에 이 아이는 원하는 곳에 심어주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아래쪽 아무데나 길이를 봐서 이렇게 꺾어만 주시면 간단하게 심어진다는 거. 자, 이 아이 역시 식으로 심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역시 이렇게 한 송이도 깔끔하고 예쁘지만 꽃송이와 잎사귀를 추가해줬더니 훨씬 화려하고 고급진 느낌의 화분이 됐죠? 그래서 간단하고 심플하게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한 송이만 심어주셔도 되고 난 좀 더 정성을 들여서 고급진 화분을 만들 테야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조금 더 수고해주시면 된다는 거. 그리고 이 다양한 크기의 꽃송이 뜨는 방법은 본문 아래 링크나 댓글 링크를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예쁜 미니 카네이션 화분이 완성되었습니다. 그럼 예쁘게 될 뜻이고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아이 예뻐라.